주식 박사와 함께하는 주식 힐링 캠프 닥터 스탁 시즌 2. 안녕하세요. 새롭게 진행을 맡은 저는 아나운서 장유리나입니다. 자, 오늘은 옵션 만기일 뭐 중국 인민은행의 지준율 인하 그리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등 여러 가지 이슈와 변수가 섞이게 되면서 우리 시장 정말 변동성이 컸습니다. 그런 이런 시장 속에서도 나의 포트 그리고 나의 계좌를 지킬 수 있는 안전한 울타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희가 그 울타리가 되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닥터 스탁 시즌 2 저희 함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저희 시청할 수 있는 방법은요. 너튜브 열려 있습니다. 이데일리 TV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더불어서 생방송 중은 물론이고요.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알짜 증권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받아갈 수 있나요? 궁금하신 분들 지금부터 화면을 집중해 보시기 바랄게요. 알려드리겠습니다. 김대준 주식 닥터와 노란톡방 두 가지 방법으로 입장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요. QR코드를 통해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자, 스마트폰으로 카메라를 실행시킨 후에 TV 화면에 보이는 지금 QR코드에 가까이 갖다 대시면 영어 링크 하나가 뜰 겁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고 누르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 방법도 있습니다. 자, 100원의 문자 샵 3772로 참여하는 방법 되겠는데요. 스마트폰에 문자번호 샵 3772를 입력하신 후 김대준 이 세 글자를 보내주시면 노란톡방에 바로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는데요. 띄어쓰기 오타 없이 김대준 이 세 글자 보내주셔야만 합니다. 자, 그렇다면 목요일에 주식 닥터 선도주 매매 전략 비법 이 전수해 주실 우리 전문가님 모셔보겠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 선도주의 매매로 이익을 극대화시켜 주실 김대준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이드가 되면서 앞으로의 성공 투자를 길잡이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김대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도 잘 부탁드리겠고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에 대한 맥을 한번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흐름 보시면 아시아 주요 증시 오름세로 좀 거래를 마감합니다. 미 증시의 훈풍 덕분이 아닐까요? 살펴보시면 간밤 미국의 뉴욕 증시 상승의 흐름을 이어받았습니다. 1분기 미국의 실적 발표 시즌이 시작되면서 주요 3대 지수가 일제히 반등에 성공한 덕분인데요. 국내 시장도 막판에 상승으로 거래를 마치는 움직임들 나타났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들은 있었지만 그래도 끝에는 유종 미었다. 오늘 코스피는 2716포인트 그리고 코스닥은 928포인트 선의 움직임을 나타납니다. 자세한 흐름 상황을 보시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 좀 급락하는 움직임들 좀 깊게 빠지기도 했지만요. 중국 인민은행에서 지준율을 인하하겠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오게 되면서 코스피 오늘 같은 경우 오름세로 거래를 마감합니다. 수급적인 측면들도 뒷받침되고 있었겠죠. 개인들이 오늘 강하게 사들였고요. 기관에서는 1500억 원가량 물량을 담아나는 움직임들 집계됐습니다. 코스닥은 어땠을까요? 게임즈 필두로 해서 시총 상위주들의 빨간불을 켜는 움직임들 나타났고요. 오늘 살펴보시면 코스닥은 928포인트 선 장중에 좀 고가권에 위치하게 되면서 거래 마감하네요. 수급적인 측면들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시면 저가 매수 찬스다라고 생각하는 개인들이요. 오늘 800억 원가량 물량 담아낸 움직임 확인됩니다. 특징주로 몇 가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시면 고유가 그리고 LNG 바람을 타고 철강주들이 씽씽 달리는 움직임입니다. 오늘 보시면 국내 철강사 강간 수출이 좀 크게 늘었다라는 이야기들 나타나게 되면서요. 휴스틸을 필두로 해서 대장주인 뭐 세아제강과 세아제강 베스틸 그리고 동일제강, 제강과 스틸 붙는 종목들 모두 다 오름세 나타난 점 좋았다라고 확인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특징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내일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야외에서도 좀 마스크 벗을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과 더불어서 M&A 이슈가 있는 종목 오늘 화장품 섹터 되겠습니다. 오가닉 코스메틱 오늘 19%대까지 정말 강하게 올라갔고요. 토니모리, 이츠한불, 너나 할 것 없이 올라가는 움직임들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에 대한 관전평을 좀 들어봐야 될 텐데 시장이 정말 변동성 컸잖아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 시장의 전체 흐름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네. 제가 지난주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네. 여러분께 드렸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어떤 메시지일까요? 제가 강남 모임에 가서 강남 모임의 네. 현직 지점장들과 또 현직 딜러들, 네. 자기 자산을 운영하는 딜러들의 시장을 보는 뷰에 대한 내용을 듣고 와서 이 시간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었죠. 네. 강남의 점포장, 저도 지점장 생활을 오래 했지만 점포장들이 지금의 장을 보는 관점은 시장 빠질 것 같지 않다. 다만 지점장들의 그 시장을 바라보는 비유는 좀 보수적입니다. 이유는요? 자산을 운용하고 핸들링하는 입장에서 원금을 지키는 게 첫 번째 목표이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기본 지점장들의 기본적인 성향입니다. 시장은 빠질 것 같지 않다. 네. 다만 시점의 상황에 대해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당분간의 영역에 있어서는 종목 대응으로 시장을 접근하자라는 메시지가 강남 주요 점포의 지점장들의 시장을 바라보는 뷰였습니다. 전문가님 반면, 역시도 마찬가지죠? 전 조금 다릅니다. 네. 그러신가요? 네. 반면에 네. 그 현직에서 증권사에서 딜링룸에서 자기 매매, 네. 쉽게 말해서 매니저라고 하죠. 매니저 친구들이 성공 돈을 벌어서 시장에 나와서 제야해서 매매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네. 자산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이 친구들이 시장을 바라보는 뷰는 지점장들하고 좀 달랐습니다. 자기들도 시장 하락에 대비해서 매도를 많이 했었는데 네. 시장이 빠지지 않는다. 이런 장은 분명하게 타이밍상으로 시점을 잡아보면 멀지 않은 시점에 강한 상승의 흐름이 나타날 것이다. 자기들이 시장에서 운용하고 매매하고 겪은 경험을 토대로 한 시장에 대한 메시지를 서로 의논을 교환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뭐 오늘 양시장에 개인들이 사더라고요. 네, 잘한 그렇습니다. 걸까요? 네, 헤비 트레이더라고도 합니다. 규모가 절대적인데요. 네. 전체 종합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시장을 바라보는 지점장이나 또 헤비 트레이더, 거액 자산을 운용하는 집단에서는 이 시장에 대한 전망치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오늘 장 어떻게 흘러갔는지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간단하게 여러분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핵심적인 첫 번째로 핵심 내용은 기관 투자자 연기금의 스탠스 변화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연기금이라고 하면 시장을 접근하고 해석하고 운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매매를 잘하는 집단입니다. 왜일까요?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대략 900조입니다. 연기금이라고 하면 4대 연금이라고 해서 국민연금, 사학연금, 교원공제, 군인공제가 4대 연기금입니다. 이들은 자체적으로 자산을 운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외부에 매매를 잘하는 집단에 위탁 매매를 합니다. 자문사나 운용사나 특정 집단에 위탁을 해서 매매를 하기 때문에 이 수익률에 의해서 매매 운용 주체를 자주 바꿉니다. 분기별로. 그래서 성과를 보여줘야 되겠죠. 왜? 많은 위탁 자산을 받아서 운용을 하고 여기에 대한 보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연기금은 지수의 바닥점, 터닝포인트에서 매수 들어오는 상황에서의 모습들이 아주 자주 보여집니다. 그럼 연기금의 최근 상황에서의 시장 동향은 어떠했을까요? 어제 1,500 정도 매수를 했죠. 오늘은 결과치적으로 보면 한 1,000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을 잘 들여다볼 게 장중 내내 지수가 10포인트 이상의 하락을 보였을 때 연기금이 들어와서 매수를 장중 내내 유지했습니다. 종가 마감가에 물량을 돌리면서 마이너스 1,000억으로 이전되긴 했지만 시장의 바닥점에서 지수를 들어 올렸던 세력은 오늘 장에서 연기금입니다. 연기금이 최근 시장 상황 하에서 매수를 들어오고 있다는 점은 시장을 잘 보고 잘 평가해서 매매를 잘하는 집단에서 현 시장에 대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바라보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주요 핵심적인 포인트로 읽어가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장 금통이 있었죠. 금리 인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옵션의 만기일입니다. 금리 인상 흐름에 대한 내용들은 이미 예견된 내용의 이슈였습니다. 하지만 시장을 압박하는 요인이기도 했었죠. 하나의 악재가 해소됐다는 측면으로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옵션 만기, 시장의 영향력은 그렇게 크지 않은 이벤트입니다. 하지만 오늘 시장이 가두리권 내에서 위아래 구간으로 등락의 모습을 보였던 점은 옵션 시장의 최대 매매 주체는 기관입니다. 선물 시장에서의 최대 매매 주체는 외국인입니다. 항시 만기 주간에는 기관이나 외국인이 시장이 그들이 의도한 형태로의 움직임이 진행되는 모습으로 만들어갑니다. 오늘 기관 투자자들이 시장을 가둬뒀습니다. 왜? 옵션 매매의 기본 포지션은 양 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장 전일 상승 대비해서 물량 소화와 어느 정도 안정적인 하방의 바닥 다지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다음의 장 상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해 볼 수 있을 것이고요. 오늘 장에 대한 전체적인 시장 전망은 연기금의 스탠스 변화, 시각 변화, 시장을 바라보는 눈에 상황이 바뀌었다라는 점, 그리고 기존의 악재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해소가 됐다라는 측면으로서의 오늘 시장을 읽어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은 이제 좀 악재가 거치고 긍정적인 측면을 조금 더 볼 수가 있다라는 건데 시각은 좀 다른 것 같네요. 개인 투자자분들 저가 매수 찬스, 그러나 좀 큰 손들은 그래도 좀 돌다리 두들겨 보자라는 이야기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또 김대준 주식닥터님께서 수익률을 좀 나왔던 종목입니다. LG 이노텍 이 종목인데 애플과 협력 기대감이 이렇게나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인지 네. 다시 한번 느껴봤습니다. LG네트워크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종목이고요. 그렇습니까? 네, 주가의 모멘텀이나 흐름 자체를 가장 정확하게 읽어내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러면 우리 앵커 얘기 좀 부탁드려요. 네, 우리 앵커께서는 네. 핸드폰 저기 갤럭시를 쓰시나요? 아니면 아이폰을 쓰시나요? 저는 아이폰을 씁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LG노텍과 관련이 있습니다. LG노텍은 그 아이폰, 애플사의 네. 그 카메라 모듈 있지 않습니까? 카메라 모듈이라고 하면 렌즈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 세상에 있는 빛 네. 빨로 녹을 흡수해서 그림으로 출현시키는 기능을 가진 모듈입니다. 그렇습니까? 애플사에서 사용하는 카메라 모듈의 60% 이상을 LG 이노텍이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이 신제품 지난 10월에 나왔었죠. 네. 올해도 중간 단계에서의 그 보급폰이 나왔었습니다. 한 달 전에. 네. 그러면 주가 터닝포인트의 모습이 만들어졌고요. 오늘 장에서는 네. 애플카 7월에 나온다고 그러죠. 네. 관련하여 주가가 움직이는 상황에서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들 대비해서 더더욱 중요한 내용에서의 LG 이노텍에 대한 키포인트는 LG 이노텍의 시총이 9조 원 맞습니다. 가까이 네. 되는 규모입니다. 반면에 영업이익, 올해 영업이익, 지난해 영업이익이 네. 1조 2천억에서 1조 4천억 규모입니다. 비율로 따져보면 대략 네. 한 17% 정도 비율이죠. 그렇죠. 우리나라 원탑 기업이 어딜까요? 삼성전자 아닐까요? 당연하죠. 삼성전자 시총 규모 네. 400조입니다. 400조 대비해서 영업이익은 대략 한 50조 정도 발생을 시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대비해서도 LG 이노텍의 주가는 현재 저평가되어져 있다. 이 결론치에 도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시가총액에 대해서 뭐 우리는 네. 잘 알고 있지만 주식 투자를 많이 오래 네.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네. 시총 하는데 시총이 뭘까? 라고 많이 의문을 가진 분들 있죠? 맞습니다. 간단합니다. 너무 쉽습니다. 주가 대비 상장 발행 주식을 곱해서 그 가치가 시가총액입니다. 그래서 네. 전체 상장되어 있는 모든 가치된 평가가 이 회사의 그 적정 수준의 가치 대비해서 조금 낮은 현재 가격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측면으로 해석이 가능하고요. 네. 이거를 저평가라고 합니다. 저평가 종목이다. 네, 그러면 네. LG노텍. 나는 잘 사서 가지고 있어. 오늘 좀 올랐죠. 그런데 지금이라도 나는 사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측면에서 고민을 하고 있으신 네. 분들. 네. 우리가 좀 미세한 흐름에서의 주가 상황을 잡아보기 위해서 네. 차트를 한번 보시면서 그 좋습니다. 흐름에 대한 내용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 이노텍의 현재 상황에서의 주요 키 포인트는 고점 돌파입니다. 전체 우량주 섹터 내에서 가장 강한 흐름에서의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최근에 전기전자 업종 내에서 LG전자가 바닥점을 치고 리바운딩 되는 현상에서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LG노텍은 기존 흐름에서 우상향 형태의 패턴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태에서의 모습이고요. 보유하신 분들은 고점 돌파 이전 단계까지의 흐름에서 보유입니다. 그리고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에서의 뷰는 저는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상승한다라는 쪽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LG 이노텍을 현 시점 보유하고 싶은 분들은 간단하겠죠. 가지고 가면 됩니다. 꺾일 때까지. 그러면 신규로 들어가고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 장 대략 한 7% 정도 올랐습니다. 좀 부담스럽습니다. 내일 장 접근하기에. 틀림없이 내일 장에서의 주가 흐름은 지난 고점 수준에서의 매물을 소화하기 위해서 내일장에서는 이런 위아래 흔들어주는 모습에서의 상황이 나타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 구간에서 나타나겠죠. 네. 보합 수준 전후로 해서 그러면 LG 이노텍에 대한 현 시점에서의 관심 구간에서의 흐름을 잡아본다면 장중에 오늘 시초가
오늘 종가죠. 오늘 종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영역에서는 잡아서 가지고 가는 형태로서의 진입이 가능하다. 아직도 매수가 유효한 종목이라고 평가를 내리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매수가 현재도 유효하다. 사실은 증권가에서도요, 올해 하반기 흑자 전환 예상되면서 6년 만에 실적 턴어라운드 가능할 거다라고 했는데 전문가님 역시도 뭐 전고점 돌파는 충분할 것 같다라는 긍정적인 시각의 메시지를 던져주셨습니다. 관련해서 또 시장 종목 안목을 좀 높일 수 있는 무료 방송도 제공하고 계시다고요. 네네. 네, 어떻게 될까요? 화요일과 목요일에 이제 온라인 방송을 진행하고 있고요. 화요일에는 전체 시장과 구조의 원리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에는 이런 메시지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사원 데릴 때 시장의 변곡점에서 장이 빠져서 어려울 때 고민하고 번뇌하고 있을 때 제 뒷자리에 앉아 계시던 선배님께서, 그분이 과장님이셨습니다. 이분이 김 대리 이리 와봐. 어렵지 힘들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 시장은 위기 속에 변화가 있다.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기회가 있다. 항상 어렵고 힘들다고 할 때 시장을 냉정하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기에서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장 어렵다 힘들다 고민된다 라고 해서 그냥 포기하지 말고 잘 판단해서 들여다보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지난 화요일에 시장에 대한 분위기와 방향성 그리고 전체 흐름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종목 위주로의 설명을 드리죠. 시장의 전망치가 긍정적이다. 그렇다면 어떤 종목이 갈지, 앞으로 시장에서의 주도주는 어떤 종목이 두각을 나타낼지 궁금한 내용 오늘 목요일에 여러분과 함께 찾아가면서 종목 중심으로 한 내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눈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는 뭐 종목을 잘 발굴하는 것도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하나의 킥포인트입니다. 오늘 말씀해 주셨듯이 위기 속에 변화가 있다. 그 기회를 포착하자라고 했는데 뭐 인상뿐만 아니라 주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자, 무료 교육을 정말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저희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준 주식닥터 노란톡 종목 수익률 노하우 궁금하신 분들은요. 노란톡방으로 지금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 QR코드를 통해서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 텐데요. 스마트폰을 카메라 좀 가까이 실행시킨 뒤에 TV 화면 보이시죠? 여기에다 갖다 대주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영어 링크 나오면 거기 클릭하고 입장하시면 빠르게 들어오실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100원에도 유료 비용이 발생되는 샵 3772번 문자 참여 방법도 있습니다. 스마트폰 문자 번호는 샵 3772번을 입력하신 뒤에 김대준 이렇게 세 글자를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 를 저희가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딱 붙여서 김대준 보내주셔야 된다는 점 한 번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의 섹터 그리고 또 업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워낙 오늘 이슈 많았는데 일단 이슈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연 1.25%에서 1.5%로 0.25포인트 좀 인상됐습니다. 금리 인상식에 좀 노려볼 만한 섹터라고 하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금융주를 얘기하는데 맞습니다. 전문가님은 어떤 시각으로 좀 어떤 업종을 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원론적으로 평가를 해보면 은행주를 많이 얘기하죠. 맞습니다. 시장 평가는 그렇지가 못합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내용적인, 표면적인 내용보다도 그 안에, 이면에 있는 깊이 있는 내용을 판단해서 주식을 투자를 하셔야 될 겁니다. 은행주가 기본적으로 금리 인상 시기에 이 스프레드, 이 예대 마진에 의해서 수익이 확대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은행주 같은 경우는 정부 규제에 의해서 손익관리를 하기 때문에 주가가 금리 인상에 대한 반영분을 제대로 주가에 반영하지 못합니다. 반면에 보험주 있죠. 보험주는 우리가 화재보험, 생명보험 있습니다. 네. 보험주는 금리 인상 시즌에 주가가 탄력을 받는 형태로의 진행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가요? 우리가 쉽게 말해서 삼성화재를 한번 예를 들어서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네. 삼성화재가 운용하는 자산이 100조 원입니다. 네. 운용하는 자산이라고 하면 고객이 맡긴 돈입니다. 자동차 보험을 들었거나 또는 연금 저축을 들죠. 가입한 자산입니다. 회사의 자산이 아니고요. 그러면 연금 저축을 가입하게 되면 일정 시점이 도래하고 나서 그 이상 시즌은 고객에게 연금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기본적인 그 최소 그 수준이 금리 2% 수준입니다. 그래서 화재 그리고 생보사의 주가 상황을 보게 되면
금리가 2% 아래에 내려갔을 때는 역마진이 발생을 해서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2% 수준의 이상의 주가가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주가가 터닝포인트로서의 상황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삼성화재. 그럼 한번 차트 보면서 왜 그러한 이유에서 주가가 움직이는지를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삼성화재에 대한 아주 긴 그 롱텀한 흐름에서의 그 주가 일봉 차트를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서의 주가가 굉장히 탄력적이었죠. 이때 무슨 일이 있었나요? 우리나라 금리가 5.5%였습니다. 5.5%까지 인상되는 시즌에서의 상황이었고요. 네. 이후에 주가가 계속 힘 없이 주가가 흘러내리는 과정에서의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이때가 2.5%였습니다.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역마진이 발생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운용하는 자산에 있어서 손실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네. 이익 규모가 축소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가도 빠지기 수밖에 당연하죠. 없고요. 당연하죠.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는 단계에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업종에서의 1 종목은 보험주이고요. 두 번째로의 상황은 지난 2004년에서 2008년까지의 대세 상승장에서 가장 주가 상승률이 높았던 업종이 어디일까요? 어딘가요? 철강, 조선, 건설이었습니다. 그렇죠. 백구동 소리 울렸잖아요.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그쵸. 왜 올라갔을까요? 아무래도 뭐 우리나라가 수출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네. 게 아닐까요? 그런 이유도 있고요. 철강, 조선, 건설사 같은 경우는 회사에 유보된 자금들이 많습니다. 기존에. 네. 그래서 유보된 자산을 바탕으로 해서 사업을 다각화하고요. 신규 사업을 진출하고요. 시장 상황이 좋아지기 때문에 계속 그 자산을 투여해서 새로운 사업에 확장을 하는 구간에서 흐름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 시기에 초기에는 보험주가 올라가고요. 일정 수준의 금리가 올라갔을 때는 네. 이러한 철강조선 건설 흐름에서의 종목들, 이런 가치주, 산업주들의 종목들이 여기서 이제 슈팅이 나오는 흐름으로. 그럼 오늘의 철강주의 상승도 이런 맥락으로도 봐도 되나요? 오늘 철강주와 조선주가 어제 오늘 흐름이 나쁘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흐름은 이제 초기 국면에서 흐름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금리 인상이 되면 전반의 흐름에서 이러한 철강조선 건설사들이 상승으로서의 우상향 곡선을 그리면서 네. 따라가는 모습에서의 상황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좀 재밌게 말씀을 해주시다 보니까 집중이 잘 됩니다. 이어서 또 두 번째 또 얘기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유행 2년 만에 특별 여행주의보 해제를 했습니다. 항공주가 또 일제히 올랐고요. 항공주 지금이 좀 매수의 타점 시기일까, 매도의 좀 타이밍일까 고민들이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네. 항공주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매도할까? 계속 갖고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드실 거고요. 네. 신규 투자자분들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항공주이든 여행주이든 우리가 리오프닝이다, 위드 코로나이다 라고 해석을 하기보다는 구조조정이 되었습니다. 어려운 환경이었기 때문에 네. 많은 규모에 있어서 회사의 구조조정을 진행을 했고요. 또 하나는 회사가 이 어려운 과정의 상황 하에서 큰 회사 위주로 살아남았습니다. 이제 독점적인 위치에서의 상황이 상황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고 또 비행기를 많이 타는 상황이 앞으로 도래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기존의 작은 중소형 업체들은 다 이제 시장에서 도태되었고요. 네. 남아있는 회사들, 남아있는 회사라고 하면 우리가 상장돼 있는 뭐 대한항공이라든지 네. 뭐 등등의 그 대형 여행사 항공사들이 남아있는 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이제 그들이 지금의 그 호황기를 누릴 수 있는 기업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매도합니까? 매수합니까? 대한항공 주가 혹시 살짝 들여다보셨나요? 대한항공이요? 네. 제가 지금 살펴봤을 때는 오늘 31,550원 올해도 오름세 보이면서 거래 마쳤네요.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주식 투자할 때 네. 근시안적으로 작은 흐름에서의 상황을 판단해서 살펴보기보다는 좀 넓게, 크게, 멀리 보는 관점으로의 주식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봉 차트를 좀 보면서 투자를 할까요? 연봉이라기보단 일봉 상황. 우리 차트 잠깐 보고 올까요? 좋습니다. 어떤 흐름인지. 네. 대한항공의 최근 상황에서의 주가를 보게 되면 지난 1월입니다. 1월 이후의 주가가 견조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올라가지는 못하지만 네. 가격을 대략 3만 원 위 아래 구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 내외에서 등락 상황에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네. 이런 주가는 강하게 하반 경직의 모습이 버텨주는 종목은 언젠가 가겠다라는 흐름으로의 언젠간 강한 거래량에 실리면서 폭발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 시점이 네. 저는 대한항공에 대한 주가 흐름과 패턴을
보고 판단을 할 때 거래량이 네. 가장 중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 상황에서 거래량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대한항공 주가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네.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매도할 필요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좀 더 끌고 가셔도 될 것 같고요. 저는 조금 내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네. 한다라면 대한항공 현실적 네. 접근 가능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특정 업종에 대한 의견 그리고 처방전을 잘 들어봤습니다. 좀 더 깊은 얘기 유망 종목 대응 전략은 노렌톡에서 추가적으로 또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금 TV를 켜신 분들이라면 잘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김대준 주식 닥터의 노렌톡방 입장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QR코드를 통해서 입장 가능합니다. 살펴보시면 스마트폰 카메라를 실행을 시키시면 되고요. TV 화면에 보이는 QR코드에 가져가 되시면 영어 링크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 링크 누르시고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스마트폰에 문자번호 샵 3772를 입력하신 후 김대준 세 글자를 보내주시면 노란톡방에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띄어쓰기 그리고 오타 없이 김대준 세 글자를 보내주셔야만 합니다. 네, 선도주 매매 전략의 또 선구자입니다. 김대준 주식닥터 원포인트 레슨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투자의 트렌드를 읽는 해안을 길러볼 수 있는 시간이 될 텐데요. 오늘 강의에 나온 내용 노란톡방에도 올려드린다라고 하니까요. 꼭 참여하셔서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원포인트 주식 레슨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주식닥터 김대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삼성전자의 상승과 더불어서 반도체 이제 가는 거 아닌가, 시장 바뀌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반도체를 사자라는 측면의 해석들이 많았었죠. 오늘 장 어떠했습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부분 조정을 받는 형태로서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오늘의 시장 분위기는 아, 반도체 아직 아닌가 봐, 지금 사기는 좀 부담스러워, 좀 더 기다렸다가 투자를 유보하자 라는 투자의 심리가 또 하루만 사이에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 성향이, 투자 습관이, 방향이 왔다 갔다 하시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의 투자의 기준점을 오늘 잡아드리는 측면에서 시장의 흐름과 그리고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핵심 우량 종목군에 대한 주가 전망 오늘 시간에 여러분과 살펴드리면서 해당 종목에 대한 방향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지난 3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시장의 전체 방향과 움직임에 대한 키 포인트,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로는 대내외적 악재가 해소되고 있는 과정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드렸죠. 지난 3월 중순까지만 해도 전쟁이 한참 진행되는 가운데 전쟁 이슈로의 시장을 압박하는 영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외부에서 일어나는 악재는 우리 주식 시장을 움직이는 변수일 뿐이지 전체 흐름을 바꾸는 상수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조종은 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등락의 과정에서의 흐름이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큰 추세에서의 방향성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측면에서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시장은 당분간 2700 수준에서 2800 구간 상황 하에서의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에서의 기간이 필요하다. 왜? 지난해 1월 11일에 3,166포인트, 그리고 6월 25일, 대략적으로 6월 25일에 3,316포인트의 고점을 찍고 지난 9개월 동안 지수가 지난하게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는 과정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계속 유입이 됐겠죠. 이 매수가 유입된 물량들은 흔히 말해서 시장에서 매물이라고 합니다.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매물은 주가가 상승하면서 받아내는 과정으로의 소화 과정이 있고요. 바닥점에서 위아래 등락 구간을 거치면서 흔들어주면서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기간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2700과 2800 사이에서는 매물 소화 구간에서의 흐름이 진행될 것이다
그리고 이 흐름에서의 전환 포인트, 터닝 포인트는 4월 중순 이후 시점에서 지수 터닝 포인트의 흐름이 나타날 것이란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간에는 지수 관여 비중이 낮은 종목,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 같은 이런 핵심 우량주 종목으로의 투자보다는 한 발 비껴난 뭐 DB하이텍이라든가 LG이노텍이라든가 그리고 자동차에서는 뭐 만도 같은 종목으로 투자를 운용을 하고 이들 종목으로 이제 그 수익률을 가져가는 게임이 가능한 것이고요. 이제부터는 시장의 변화와 흐름의 상황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핵심 우량주에 대한 내용으로 지금부터는 이 시간부터는 이 방송을 들은 이 시점부터는 바뀌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개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던 히든 종목들입니다. 지난주 LG이노텍 말씀드렸고요. 그 전주에 대한유화 종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고민이 많이 되었던 부분이 뭐냐면 매주 여러분을 찾아뵙는 이 시간에 많은 종목과 매일매일 다른, 매주 다른 종목을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는 것이 여러분의 성공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인지 아니면 좋은 종목을 엄선을 해서 이 좋은 종목들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쉬는 과정이 있을 수 있고 쉬는 과정이 거치고 나서 다시 상승하는 흐름에서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죠. 이 과정에서 수량을 늘리는 비중을 확대해가는 전략으로 여러분의 길잡이가 될 것인지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결론은 핵심 종목으로 선정을 해서 이 종목 내에서 추세가 살아있는 하에서 조정과 상승을 반복할 때 타이밍을 잡아서 시점을 잡아서 여러분께 소개하고 해당 종목에 대한 관심을 유발시키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도 이 방향으로의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말씀드렸던 해당 종목들의 흐름들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좀 더 디테일한 흐름에서의 해당 종목의 주가 평가를 좀 깊이 있게 살펴보고 싶다라는 분들은 지난 방송 시간에 각각의 종목들에 대한 흐름들을 말씀을 드렸었고요. 또 온라인 무료 방송을 통해서도 하나하나 맥점을 짚어드리고 있죠. 그래서 온라인 무료 방송에 참여하셔서 관련한 내용들을 도움을 받으셔도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등학교 미술 시간에 데칼 코만이라는 그 기법의 미술 많이 저기 하셨었죠. 저도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언젠가 그 데칼 코만이에 대한 미술 시간에 얘기를 들었었고요. 데칼 코만이가 뭔가라는 분들은 우리가 A4지를 가지고 물감을 떨어뜨려서 접었다가 펴게 되면 양쪽의 그림이 똑같은 형태로 나타나는 기법을 데칼코마니 미술 기법이라고 합니다. 주식시장에서도 이 데칼코마니 기법이 많이 활용이 됩니다. 주식시장의 기본적인 흐름 자체는 과거의 흐름에 유사한 형태가 미래에도 연속적으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미래의 주가를 예측하고 예상해서 투자하는 것인데 이 기법 중에서 지금 오늘은 데칼코마니의 형태로서의 지금 시장을 해석해드리고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상승 이전 단계, 쉽게 말해서 2020년 8월, 9월, 10월 이 과정에서의 주가의 등락 과정에서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서 11월 2일 이 기점으로 해서 주가는 턴오버했습니다. 굉장히 세게 올라갔죠. 이 과정에서의 흐름이 지금 아주 유사한 형태로 데칼 코마니 형태로 현 상황에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상황에서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 발 더 들어가서 깊이 있게 여기에 대한 관련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해당 시점만 딱 잘라서 작게 여러분이 보기 쉽게 관련한 내용의 시점을 잡아봤습니다. 지난 2020년 주가 상승 바로 직전 단계에서의 3개월 동안의 지수 흐름에서의 모습입니다. 3중 바닥형이죠. 바닥을 완전히 다지고 매물을 완전히 소화하고 주가가 턴 오버하는 시점에서의 상황이 나타날 때 이 3중 바닥형의 그림이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시점을 지금의 시점으로 되돌려서 현 시점에서의 주가 상황을 판단해 보면 지난 2020년
상황과 아주 유사한 거의 데칼코마니의 형태로의 모습으로 현재의 시장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에서의 상승 전환 포인트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모두의 현직 지점장들에 대한 시장의 비유 그리고 연기금을 비롯한 국내 기관 투자자들의 시장에 대한 전망치 말씀드렸었죠. 저도 시장에 대한 방향성과 흐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시장 데칼코마니 형태로의 진행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하나의 키 포인트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좀 시장을 또 주식을 투자하면서 남들보다 좀 더 많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시장 어떻게 봐 지금 그러면 외국인이 사고 있고 기관이 사고 있고 뭐 미국의 금리를 안 온다 하니 시장이 좋을 거야 이런 해석보다는 우리가 지금 시장을 보게 되면 기술적 분석이라고 알아? 테크니컬 분석법이라고 알고 있나? 라고 판단해서 이동평균선이라고 있잖아. 이동평균선은 단기, 중기, 장기가 있는데 중기 이동평균선은 우리가 60일 이동평균선이라고 그래. 60일 이동평균선은 추세를 읽어내는 이동평균선이야. 친구가 대화할 때. 20일 이동평균선은 생명선이라고 해서 주가의 순환에서의 상승 흐름을 잡아내는 움직임이고 240일 이동평균선은 긴 추세에서의 상황을 나타내는 경기를 나타내는 이동평균선을 한다. 그러면 60일 이동평균선 추세를 나타내는 지금 장이 상승 추세인지 조정장에서의 흐름인지를 판단해가는 60일 이동평균선의 앞으로의 상황. 지금 보여주는 현상은 누구나가 알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차트만 보면 내려가고 있는지 올라가고 있는지 횡보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확인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미래 상황 흐름을 선제적으로 유추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게 주식시장에서 성공하고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제가 이동평균선을 읽어내고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한 상황을 판단하는 내용에서의 그 부분은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온라인 무료방송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전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60일간의 평균 주가를 합산해서 나가는 주가와 들어가는 주가의 가치를 가격을 생각을 해서 기울기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면 쉽게 키포인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60일 전 주가 상황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 자리입니다. 이후의 주가는 쭉 내려갑니다. 급나가는 상황입니다. 나가는 주가는 계속 높은 가격이 빠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평균 가격을 계산할 때 나가는 가격이 계속 높은 가격이고 들어오는 가격이 현재 가격만 되더라도 며칠 사이에서의 상황에서 이동평균선은 턴오버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시장 상황, 추세, 흐름, 방향성, 예상, 예측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러한 맥락점에서 조만간의 흐름에서 60일 이동평균선이 도는 터닝포인트에서 흐름이 나타나는 자리에 있다라는 측면에서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도 시장 흐름 자체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슈, 글로벌 이슈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 전쟁, 뭐 이제 시장에 영향을 주는 내용이 아닙니다. 미국의 금리, 오늘 아침까지는 시장에 영향을 주는 내용이긴 하겠으나 최근 3일 연속에서 금리 빠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 불안한 상황에서 시황이 나오고 있지만 금리는 반대로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올라왔던 금리가. 우리 오늘 금통위에서 금리를 올렸었죠. 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공채 오늘 수익률 어떤지 아십니까? 금리는 올렸지만 오히려 시장에서의 금리는 내려갔습니다. 기준금리는 올렸지만 시장금리는 내려갔습니다. 영향을 충분히 시장에서 받아줬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국내 상황에 대한 내용도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치가 있습니다. 연금에 대한 내용들도 앞서 말씀드렸고요. 환율시장 안정. 최근에 환율시장이 1240원까지 왔다가 1200원까지 내려왔다가 1230원에서 꺾이고 있습니다. 1200원, 1230원. 오늘 1225원 정도 합니다. 그동안 시장을 억눌렀던 환율시장에서의 흐름도 쌍봉의 모습으로 꺾이는 흐름으로의 상황으로 시장에 우호적인 내용으로의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들에 대한 평가를 종합해서 볼 때 시장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방향성을 판단해 볼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요 종목에 대한 흐름입니다. 삼성전자. 정확하게 제가 11월 2일 시점에서 지수의 턴 오버, 터닝 포인트의 흐름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삼성전자의 지난 2020년 상황에서의 11월 2일 지수 턴 오버 하면서 1월 11일까지 3,166포인트까지 올라갈 때 흐름입니다.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삼성전자. 이 시점까지. 이전 단계에서는 삼성전자 주가 흐름 어려웠습니다. 어려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안 가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의 삼성전자 주가 어떻습니까? 바닥점 찍고 있습니다. 아직 지수의 턴오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이지만 조만간의 흐름에서 방향 전환 나올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L전자입니다. L전자 먼저 움직였죠. 시점을 제가 동일하게 지난 2020년 11월 2일 시점과 현 시점입니다. 기존의 흐름 대비해서 지금의 L전자 주가 상황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제가 어려운 말씀의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요. 강한 종목과 좀 더 약한 종목, 먼저 가는 종목과 후발주의 상황을 말씀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단순하게 생각해서 내가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있는데 어떤 종목을 현 시점에 사겠느냐. 둘 다 가겠지만 좀 빠른 투자. 주식 투자는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 아닙니까? 효율적 자산 배분. 현 시점에 산다면 LG전자를 사야 되겠죠. 자동차 봐야 되겠죠. 자동차 흐름 어떻습니까? LG전자와 유사한 흐름이면서도 탄력도는 상당히 강한 흐름으로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존에 11월 2일 상황, 2020년 11월 2일 상황에서도 해당 시점에서 주가가 그렇게 빠지지 않는 흐름에서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 결론과 해법까지 드렸습니다. 시장에 대한 전체 전망치, 당장 내일장은 모르겠지만 멀지 않은 시점, 조만간의 시장에서 시장은 턴 오버하는 상승 전환 상황에서의 모습이 진행이 될 것 같다. 종목을 판단해서 보면 반도체, 전기전자, 자동차가 우리나라의 3대 주요 업종의 종목입니다. 탄력도를 보게 되면 전기전자와 자동차를 잡아가야 되는 시점에서 반도체는 조금 타이밍을 늦춰서 물량을 조금씩 조금씩 나누어서 가져가야 돼. 요 세 가지 관측에 의해서 시장을 접근하고 해석하고 투자를 하시면 지지 않는 게임, 성공하는 투자 틀림없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시장에 대한 핵심 우량주에 대한 전체 흐름에 대한 모습들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는 방향으로 가져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강의 준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전문가님. 자, 우량주에 대한 종목 흐름들 오늘 정말 시선을 끌었는데요. 시간 관계상 부족한 설명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자세하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의 방법으로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자, 김대준 주식닥터의 노란톡방 입장 가능한 방법인데요. QR코드를 통해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카메라를 실행시킨 후 TV 화면을 보 QR코드에 가져다 대시면 영어 링크가 뜰 겁니다. 그 링크 누르시고 입장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스마트폰에 문자번호 샵 3772를 입력하신 후 김대준 세 글자 보내주시면 노란톡방으로 바로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는데요.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김대준 세 글자를 보내주셔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인지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닥터스탁 시즌2. 오늘은 김대준 전문가님과 또 시장 얘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가치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부분 유념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이기는 내일장 전략 세워봐야겠죠. 주식 투자 종목 싸움인데 오늘 가져오신 히든 종목이 너무 궁금합니다. LG 이노텍도 들어보니까 네. 정말 괜찮은 것 같은데 네. 이제 어떤 종목 좀 보면 좋을까요?
오늘 설명을 드릴 종목명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지난 3월에도 여러분께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철강 업종의 대표 종목 현대제철입니다. 와, 기대됩니다. 네.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리고 네. 소개시켜드리고 약간의 상승치가 나타나긴 했지만 다른 종목에 비해서 주가의 움직임 자체가 약간 더딘 흐름에서의 모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움직일 타이밍에서의 모습입니다.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실적 그리고 가치 대비해서 아주 저평가의 그 흐름에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가라고 하는 것이 저평가, 고평가를 판단해서 투자하는 방법을 가치 투자라고 합니다. 이 가치 투자의 방법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주가가 현재의 기업 가치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으면 어느 시점, 해당 시점 기간의 그 과정이 지나고 나서 원래의 적정 수준의 주가로 회귀하는 상황이 나타나는데요. 기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 투자의 맹점은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애청하시고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그 시간에 소요되는 구간을 제가 짧게 축소시켜드리죠. 가기 전 단계에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PBR 기준으로 해서 기업가치, 회사의 모든 자산을 팔아서 지금 현금화를 시켰을 때 주주에게 돌려줄 수 있는 돈이 지금의 주가 대비 3배입니다. 와. 0.3 네. 수준이라는 내용이죠. 회사를 청산하고 주주에게 돌려줄 수 있는 게 현재 주가 대비 3배를 나눠줄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실적 흐름에서의 상황을 보게 되면 지난해 2조 원 규모입니다. 엄청난 실적을 발현시켰습니다. 그럼 이전에는 어땠느냐? 현대철의 이전 연도의 실적을 우리가 판단해보면 2020년도에 네. 700억 정도 했습니다. 2019년도에 3천억 정도 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평균 잘하면 1조 원이었습니다. 그러네요. 장사 잘할 때 1조 원이라고 했습니다. 지난해 2조 원이었습니다. 사상 최대였습니다. 와. 그러면 일회성이냐? 네. 올해는 그러면 실적이 줄어드느냐? 네. 우리가 이제 기업 가치를 평가하고 그 시장에 대한 전망치를 가지고 계산해서 주가를 평가하는 집단이 리서치라고 하죠. 네. 조사 분석부라고 그쵸. 합니다. 저도 제지제약 담당을 했었습니다. 회사에서. 하셨었군요. 네. 네.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데요. 네. 올해 현대제철의 기업 가치와 실적치를 추정하는 입장에서의 그 실적을 판단해 보면 예상하면 지난해 2조 원이었고요. 네. 올해도 2조 원 수준에서의 기업 그 매출과 영업이익을 발생시킨다라고 다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적과 가치 대비해서 지금의 주가 수준이 철저하게 저평가되어 주고요. 그리고 오늘 장에서도 그랬고 제강, 제철, 특수강 종목들이 오늘 장에서 강했죠. 좋았습니다. 먼저 갔죠. 네. 형님이 이제 갈 때가 됐습니다. 동생들이 먼저 보내고요. 아, 원래 형님하고 동생 가는데 이거 좀 반대네요. 네, 동생들 먼저 보내고 네. 다음에 형님이 갈 차례가 된 것 같기 때문에 네. 여러분께 관련한 내용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네요. 오늘 네. 휴스틸도 보시다시피 강하게 올랐으니까 이제 형님들 갈 거다. 네, 그러면 차트 한번 잠깐 볼까요? 좋습니다. 네, 그럼 봐주시죠. 차트 보시면서 네. 과연 이 종목 제가 여러분께 두 가지 측면에서 종목 접근을 해드리는 그 말씀들을 많이 드립니다. 지금 주가가 바닥이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셔야 된다. 가격 크게 고려하지 않고 들어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종목이 있고요. 눌림 몫에 들어가라고 하는 종목의 설명을 드리는 종목이 있습니다.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가격, 내일장에서 어떻게 그 형성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 수준 상황 하에서의 가격이라고 한다면 그냥 들어가셔도 됩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뭐 1%, 2%, 플러스 마이너스 1%, 2%는 그냥 시장에서 크게 생각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 하나의 종목을 투자하실 때 우량주 종목에 대해서 세팅을 한다고 한다면 최소 20, 30% 수익은 만들어내지 않겠습니까? 단타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현대 제철의 최근 주가 수준에서의 상황을 보면 바닥 찍고요. 롤링 과정에서의 우상향 패턴으로 가기 전 단계에서의 흐름에서의 모습입니다. 오늘 41,500원입니다. 이 고점, 최근 고점 43,000원을 돌파하는 과정이 확인 과정이긴 하겠지만 현재의 수준 상황에서 접근 가능하고요. 추가로의 재매수, 추가 매수를 가져간다라고 한다면 최근 상황에서 가장 그 저항 구간으로 큰 영역으로 자리한 43,000원 돌파 시에 추가 매수로서의 접근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실적, 실적, 실적. 자, 실적 대비 저평가주는 현대제철이다. 과연 내일 정말 잘 갈 수 있을지 여러분들 지켜봐 주시기 바라면서요. 김대준 주식닥터 시장 전략 종목 비법 궁금하시다면 다시 한번 좀 안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전략은 마찬가지입니다. 내일장에서 주요한 거는 전기전자, 반도체, 자동차가 움직이는 흐름들을 먼저 체크하셔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함께해 주신 또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자, 닥터 스탁 시즌 2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슬기로운 투자 생활을 위해서 저희는요, 오후에 또 4시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할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데일리 TV에서 또 유튜브가 방영이 된다고 합니다. 오후 5시 오늘장 내일장도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